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우리는 머릿속으로라도 일찍이니 이찍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주권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봐야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과 천박한 언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류 정치인이 대화하다가 자기 안 찍을 것 같은 시민에게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혹시 고향이 그쪽 아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 맥락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거의 인종차별에 준하는 망발입니다. 주말에 있었던 얘기를 한두 개 하겠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라도 일찍이니 이찍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저희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권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봐야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시민 보고 혹시 일찍 아니야? 라고 말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과 천박한 언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진다는 건 참 서글픈 일입니다. 정말 해로운 정치고요. 저희가 더 분발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극복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언의 맥락 같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뭐 친목 모임 같은 데서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묻는 것과 주류 정치인이 대화하다가 자기 안 찍을 것 같은 시민에게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혹시 고향이 그쪽 아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 맥락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거의 인종차별에 준하는 망발입니다. 이 문제는 본인이 뭐 잘못했다고 얘기는 해놨습니다만, 근데 잘못했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잘못했다는 말은 앞에 한마디 쫙 있고 뒤에는 다 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던데요.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저는 정말 반성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거 거울 삼아서 비슷한 생각이라도 머릿속이라도 넣지 맙시다. 저희 모두, 우리 모두 당원들 그리고 우리 관련자들 모두 그렇게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